안녕하세요. 중공업체 매매 전문 알짠트럭입니다. 이번에도 새로 입고된 상태 좋은 괜찮은 그 중고 화물차가 있어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안내해 드릴 차량은 바로 여기 뒤에 뒤편에 보이시는 5톤 중축 카고 트럭입니다. 일단 연식은 오래되긴 했지만 연식도 오래되고 주행거리도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차량 상태가 괜찮은 차량이라서 저렴한 차량 알아보고 계신 분들한테 알맞은 차량일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일단 중축 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포크레인 같은 장비 운반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운행을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험한 뭐 이제 이런 흙길이라든지 비포장 도로 운행이 많아가지고 이제 험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연식 좋고 뭐 이제 가격 비싼 차량보다는 이렇게 저렴하면서 상태 괜찮은 차량으로 알아보신 분들이 더 많으셔가지고 오늘 이 차량 이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차량 함께 살펴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 한번 같이 살펴보러 가보시죠. 바로 이 차량이 오늘 소개해 드릴 2005년 8월에 등록된 메가트럭 5톤 중축 카고 트럭입니다. 이제 2005년식으로 이제 메가트럭 모델로 이제 바뀐 모델이라서 이제 225마력 엔진이고요. 이 모델까지 이제 브란자 타입의 엔진으로 이제 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고장도 없고 이제 수리하기도 편리해서 일부러 이런 연식의 차량을 225마력 차량을 찾는 손님분들도 계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연식이 있는 차량이라서 이제 깔끔하게 전체 도색 진행하여가지고 깔끔한 상품용 트럭으로 준비를 해 놓았고요. 일단 외관 상태는 이제 전 도색해 놓은 상태라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카고 트럭이라서 그렇게 뭐 따로 설명드릴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중축 카고로 이제 적재함 길이가 5m30이에요. 이제 적재함 길이가 짧은 만큼 이제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축간거리도 이제 좁아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축간거리가 좁을수록 그 녹록길이나 좁은 도로 운행하기가 용이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축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운반하시는 분들이 운행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좁은 비포장길이나 그런 도로를 이제 운행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브트 때나 이렇게 축간거리가 좁은 운행하기 편리한 차량을 찾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일단 적재함 바닥은 철판이 깔려 있고요. 철판 바닥 상태 양호하고요. 지금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중축이라 이제 장비 실고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적재함 바닥에 갈비대 이제 고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차량은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제 출고하기 전에 아무래도 다 장비 실고 하시는 분들이 운행하실 거라 출고하기 전에 갈비대 보강 등 적재한 보강을 해서 이제 출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 부분은 이제 걱정 없이 이제 차를 보러 오셔도 되겠고요. 이제 하부 쪽도 연식이 오래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부실 상태가 심하진 않아요. 보시면은 뭐 하부 프레임도 상태 양호한 편이고요. 대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쪽도 확인해 보면 아직 실내 세차를 아직 진행을 아직 못해 놨는데 이제 세차를 해 놓을 예정이에요. 그래도 아직 세차가 안 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환경이 아주 뭐 그래도 깔끔하게 운행된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주행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식에 이제 지금 주행거리가 76만km 된 차량인데요. 이제 주행이 많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엔진 상태 지금 시동 켜놓은 상태인데 뭐 차량 엔진 떨림 상태도 뭐 양호하고요. 그리고 기어 미션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 한번 보러 오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차량을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차를 한번 보러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5년식이라 이제 노후 경유차 대한 단속에 이제 해당되는 차량인데 여기
DPF 매연 전환을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서울, 수도권, 전국 어디든 이제 이상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실내 쪽도 확인해 봤고요. 이제 끝으로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앞 타이어고요. 뭐 타이어 한 8, 90%대 양호한 단종 상태 남아 있습니다. 이 타이어도 지금 상태가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 90%대 양호한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뭐 보시면은 하부 쪽 상태 깨끗하니 양호합니다. 네, 이렇게 2005년식 그 225마력 엔진의 메가트럭 5톤 중축하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장비 운반용으로 이런 중축하고 타시는 분들 뭐 주행거리가 많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엔진 및 미션, 차량 전체적인 상태 양호한 차량이니까요. 이 차량 한번 구경하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이 비슷한 가격대 시세에 뭐 트럭들이 지금 중축하고든 뭐든 이제 보여드릴 비교해 볼 만한 차량들이 여러 있으니까요. 한번 저희 차고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소개 차량 메가트럭 오토 중축하고 2005년식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새로 입고되는 차량, 상품 상태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화물차매매 알찬 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